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아이 비비안입니다. 2024년 올가을 송이버섯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만의 줄송이 버섯 따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10월 첫 주 송이 산행을 하면서 찍은 클립들을 보여드리면서 진행할 텐데요. 오디오를 켜시고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도 올가을이 가기 전에 송이버섯을 획득하시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리라 예측해 봅니다. 간혹 시청자분들 중에 꼭 집어 어느 산에 가야 송이버섯을 캘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송이버섯은 특정 어느 산에 나느냐가 아닌 같은 산 안일지라도 어떤 지형, 어떤 조건에서 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느 산이라고 말씀드려도 정확한 스팟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을 뿐더러 자신만의 스팟을 스스로 찾아내신다면 그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근교 원교는 거대한 침엽수림이 지천에 깔려있다시피 한데요. 여러분이 어제 혹은 오늘 다녀오신 그 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밴쿠버 근원교, 햄버튼, 휘슬러, 스쿼미시, 호프, 미션, 보스톤바, 코키알라,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등은 그야말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줄송이버섯 스팟을 찾는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 및 날씨 조건, 두 번째는 위치 조건, 세 번째는 성장 조건, 그리고 송이버섯의 손질 방법에 대해서도 차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버섯을 딸 수 있는 날씨 여건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아침과 낮 기온의 일교차가 많이 생기는 시기에 발생합니다. 특히 송이는 땅속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요. 평균 19.5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만일 온도가 21도 이상이거나 14도 밑으로 내려가면 송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보겠습니다. 금방 올라왔네. 이렇게 걔가 오! 야. 오! 오, 좋습니다. 배가. 제가 사는 캐나다 밴쿠버 쪽은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많이 보여지고요. 첫눈 보고 난 후 12월 초까지 봤던 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형 조건인데요. 정말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모든 휴대폰들은 디바이스 자체 앱 중에 나침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 수년간의 경험상 송이버섯은 늘 해발고도 500m에서 1000m 사이에 발생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나침반 기능에서 해발고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가는 산행지나 위에서 열거한 지역 중에 트레킹 가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나침반을 활성시키고 해발고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매일 지나치던 그 산, 그 트레일 어딘가에 송이버섯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도를 확인하신 후에 적정 고도에 도달하셨다면 송이버섯이 잘 발생되는 지형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들과는 달리 적당량의 햇빛이 비스듬히 비춰주는 곳에서 잘 자라납니다. 침엽수림이 너무 우거져 어두운 곳에서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나 너무 산림이 우거진 곳은 아예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비탈진 경사를 가진 그런 지형에서 또 하나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햇빛이 너무 직사광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둡지도 않은 곳, 산길에 비탈진 곳에서 이렇게 송이버섯이 잘 생장하거든요. 여기도 살짝 지형이 좀 비탈졌어요. 그래서 그런 비탈진 경사면이 있는 곳에서 버섯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께서 산에 가셔서 적정 고도에 이르셨다면 산모퉁이 길 약간 경사지거나 비탈진 곳, 햇빛이 적당히 비추는 곳을 잘 살펴보세요. 또한 송이버섯은 물이 잘 빠지는 반사토 토양, 다시 말해서 모래흙으로 덮여진 곳 또는 바위 틈에서 잘 자라납니다. 바위가 걸쳐진 이끼가 수북히 쌓여진 소나무 전나무 밑둥은 송이버섯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분 흡수를 위해서 그런 건지 제 경험상 쓰러진 소나무나 전나무 밑쪽 부분은 송이버섯의 건너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버섯은 한번 발생이 되면 원모양으로 커지며 확산이 되곤 하는데요. 한번 송이를 캐고 나시면 그 주위를 꼭 다시 잘 살펴보셔야 줄송이버섯을 캐실 수 있습니다. 송이는 무리지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처음 송이버섯을 목격하게 되시면 유사한 버섯들이 많아서 진짜 송이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되실 때가 있을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버섯의 향으로 식별하곤 합니다.
송이버섯은 정말 유니크한 강한 향취. 꼬리하게 코를 확 쏘는 강렬한 흙냄새를 풍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어느 버섯에서도 나지 않는 특별한 향을 지녔죠. 자, 여기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이것도 싱싱해요. 오, 오, 진짜 길다. 와, 좀 크게 나왔을까? 대박. 오. 와.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아. 홀로 또 외로울 때부터 버섯이 또 폈네. 길을 맞으니까. 오, 근데 약간 따래. 좋아, 좋아, 좋아. 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여기도 숨어 있네요. 바로 한 2m 근처에서 찾았어요. 네, 이건 진짜 커요, 지금. 어, 지름이 한 25cm도 넘을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오, 대박. 우와. 이렇게 커요. 그리고 여기도, 오, 이것도, 와, 완전 무쪼가리. 무. 대무. 오. 자, 이렇게 3개. 2개. 네, 지금 막 머리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송이버섯. 오! 와. 자, 요 한 자리에서만 이렇게 대왕버섯 3개를 캤습니다. 근데 여기 또 숨어 있네요. 아, 여기 애기도 숨어 있어요. 아. 와, 이건 갓 안 핀 거네요. 와, 여기도 지금 완전히 숨은 그림처럼 숨어 있는 송이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와. 이끼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오! 어우, 짠짠해. 오! 와. 와이프는 더 따도 담을 데가 없다고 나가는데, 저는 더 따면 담을 데가 있습니다. 요거 버섯 맞는 것 같은데요. 약간, 괜찮다. 괜찮아. 좋아. 오. 좋아요. 네. 하나. 그 다음에, 어. 줄레에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 됩니다. 오, 신선해. 둘. 자, 이것들이 저희들이 오늘, 예, 숨은 그림 찾기에 성공한 송이버섯들입니다. 저희들의 가을의 보물, 송이버섯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짝꿍님도 수고하셨네요. 저희들이 오늘 따온 버섯도 한번 저희들이 무게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kg? 당신이 3.1kg요? 와. 와, 제가 캔 게 6.1kg예요. 총 9.2kg입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이 따온 송이버섯들입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아, 이거 봐봐. 이거는 이제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버섯 같아. 와. 자, 오늘 따온 송이버섯으로 여기 열무 비빔국수하고 소고기하고 한번 구워봤습니다. 송이버섯. 등심 완전 됐다. 송이버섯하고 고기도 맛있어? 네. 수분이 많이 들어가야 돼. 요번에 딴 버섯이 맞아. 그래서 맛있는 거야. 하고 고기하고 열무하고 사합이네. 국수하고 사합 그러네. 이렇게 흐르는 물에 송이버섯을 씻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위에 갓 위쪽에 이물질 제거해주고요. 바깥쪽으로 살살 뿌리 쪽에 흙만 좀 털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세워서 씻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갓 안으로 물이 스미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1차로 목욕 재개한 이제 송이버섯들을 1차로 일단 선풍기에 좀 말려서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양쪽으로 선풍기를 틀어서 햇볕에 지금 1차로 물기를 좀 날려보내려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자, 버섯의 일부는 별대로 찢어가지고서 건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섯이 지금 이렇게 큰데요. 여기 찢으면 마치 이 소고기살 이렇게 찢기듯이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잘게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이 정말 엄청 단단해요. 제가 이번에 이 버섯을 말리기 위한 장비들을 샀거든요. 말린 후에 이렇게 진공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다섯 개의 트레이에 5단으로 찢어놓은 송이버섯을 천천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를 꽂고 버튼만 누르면 밑에서 열과 바람이 나오면서 건조가 되는 방식입니다. 네, 요거는 어저께 제가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서 건조시킨 송이버섯인데요. 양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네요. 이게 따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세척해서 손질해서 말리는 것도 이게 정말 일이네요. 웬만한 정성으로는 힘든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크지 않게. 이렇게 하자. 그렇지? 이 정도? 그래서 이걸 잘라야 돼, 이렇게. 줄줄로 만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양쪽에 다 터져 있잖아, 지금. 이럴 때는 한쪽에다 놓고 요만큼만 넣고 그래서 이게 좀 왜 손가락도 같이 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쪽 사이드를 지금 실하는 중입니다. 땅양을 넣은 주머니를 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알아서 진공이 되면서 포장이 되더라고요. 백큐물 멈추고 지가 실링이 되는구나. 이렇게 시간이, 잔여 시간이 이렇게 남네. 편리하네. 잘 샀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이다. 너무 많이, 너무 이게 아깝다, 그지? 안 되니까. 오. 좀 더 넣어도 되겠다. 그러니까.